최근 저는 유튜브용 마이크를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위에 장착하는 샷건 마이크는 데이티 D3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최고의 퀄리티, 다양한 기능, 그리고 가장 젊고 스마트한 샷건 마이크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새로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 제나이저의 최신의 와이어리스 마이크인 제나이저 XSWD입니다. 데이티 D3 프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아득히 초월하는 최신의 와이어리스 마이크이며 가격은 정가 49만 9천 원입니다. 49만 원이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와이어리스 마이크 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소니 D11이 와이어리스 마이크의 대표 주자였어요. 하지만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처음부터 구매하기에는 D11의 정가 68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업체에서 보다 저렴한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출시가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로드 와이어리스 고가 대표격일 겁니다. 와이어리스 고는 본체 기준 29만 3천 원으로 매우 저렴하긴 하지만, 네모난 수신기 자체를 옷에 장착하고 사용해야 돼요. 기존의 와이어리스 마이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라발리어 마이크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브랜드 역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구입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선망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성능, 가격, 브랜드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소니, 로드가 아닌 독일 제나이저의 XSWD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레드미라주의 차세대 와이어리스 마이크 제나이저 XSWD의 첫 번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리뷰는 제나이저 XSWD의 외관과 특징, 그리고 첫 번째 리뷰인 만큼 전통적인 고성능 와이어리스 마이크인 소니 D11과의 비교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SWD의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송신기, 수신기, 거치대 두 개와 라발리어 마이크, 충전 케이블과 설명서, 마지막으로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제나이저 XSWD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사이즈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소니 D11과 XSWD의 사이즈 차이입니다. XSWD가 얼마나 작고 콤팩트한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은 사이즈로 송신기 자체를 카메라 위에 장착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수신부도 기존의 와이어리스 마이크와 비교해 매우 작고 가벼워서 옷에 거치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이 작은 사이즈로 카메라 하슈에 장착을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크레인2나 크레인3 랩과 같은 짐벌에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 파나소닉 S1의 XSWD가 장착된 상태로 크레인3 랩에 세팅이 된 모습입니다. XSWD 와이어리스 마이크와 카메라, 그리고 짐벌의 세팅은 다음 리뷰 때 완벽하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나이저 XSWD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소니 D11과 같은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AA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XSWD는 최근 마이크들의 대세인 내장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내장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에 더 작고 가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충전은 USB-C 포트를 사용하고 한번 충전으로 대략 5시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AA 배터리를 사용하는 D11이 약 10시간 정도로 조금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1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5시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며, 저는 시간보다는 더 작고 가벼운 그런 마이크를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편한 운용이에요. 사실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정독하지 않으면 주파수 설정 등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XSWD는 상단에 버튼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장에서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고 상단 LED가 초록색으로 뜨면은 페어링이 완료가 되고 그 즉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 간편하게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뛰어난 음질입니다. 사실 XSWD가 기존의 와이어리스 마이크보다 더 작고 콤팩트하고 가볍다 하더라도 사운드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나이저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제작한 제품이만큼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겠죠. 제나이저 XSWD와 소니 D11의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니 D11입니다. 지금 소니 D11을 파나소닉 S1에 장착을 하고 사운드를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니 D11과 파나소닉 S1에서 수음되는 사운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니 D11입니다. 소니 D11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나이저 XSWD입니다. 지금 파나소닉 S1에 제나이저 XSWD를 장착하고 사운드를 수음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나이저 XSWD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나소닉 S1과 제나이저 XSWD의 사운드 퀄리티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나이저 XSWD입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두 마이크 모두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우연찮게 알아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나이저 XSWD는 스마트폰과도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와이어리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젠더를 장착하더라도 스마트폰과는 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나이저 XSWD는 3극을 4극으로 변환하는 젠더만 장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도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폰 역시 3극을 4극으로 변환하는 젠더와 라이트닝 젠더를 연결하면 무선 마이크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야 되며 와이어리스로 사운드, 수음이 필요하신 분들께 저는 제나이저 XSWD가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음번 리뷰에 본격적으로 비교할 로드 와이어리스와 비교한다면 본체의 기준만으로는 XSWD가 더 고가예요. 하지만 이미 고품질의 라발리어 마이크의 동봉과 콤팩트한 바디, 외형, 뛰어난 사운드, 그리고 무엇보다 제나이저라고 하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에 저는 매우 만족을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만약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고려하신다면 제나이저 XSWD를 한 번쯤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드미라주의 제나이저 XSWD의 첫 번째 리뷰입니다. 본 리뷰가 첫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음번 두 번째 제나이저 XSWD의 리뷰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